불안해요. 그것이 문제다. 보라가 처음이 편인 거야. 확실히 마늘은 보는 거지? 핵심이구나. 싸긴 한데 내가 싸긴 한데 내가 비명치를 귀여운 거 많이 나왔는데 쿠키랑 아이스크림? 가져간 거 있어? 다이소에서 2,000원짜리 이거 샀어요. 달력처럼 넘길 수도 있는데 카드도 보관할 수 있는 스티커 쿠션 떨어졌네. 잠시만요. 손목에 붙어버렸어. 됐다. 뒤편에 스티커를 꺼냈는데 떨어지고 머리카락 치우고 됐다. 잘 붙어있죠? 테이핑 처리하실 거고 만든다고 뽑아왔는데 크기가 커갖고 안 들어갈 것 같거든요. 제 생각에는. 그래서 사이즈를 센터에 왔었어요. 그리고나서 한번 볼까요? 그만큼 일단 먹어볼게요. 사이즈 맞나 안 맞나. 그래서 제가 이것도 안 맞을까봐 사는 것도 있거든요. 킬복하는 용도 있는데 이걸로 사면 더 편할 것 같긴해. 한번 만들어봅시다. 넣어놓는데 진짜 포카 같아. 큰 거 이렇게 잘라놓는데요. 종이라도 코팅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. 진짜 카드가 제일 잘 만들어졌네요. 코팅하려다 말았는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. 바탕에다 넣고서 포카를 완성해볼게요. 귀엽다 진짜. 뒤에 홀골 스티커 붙여줬는데 싸구려라서 꾸깃꾸깃 한번 떼어냈다가 잘못 붙이고 다시 붙였거든요. 뒷면에 붙였는데 앞면이 이렇게 반짝반짝해서 홀로그램 느낌 나갖고 되게 예쁘게 잘 됐어요. 뒤에 너무 스티커를 붙여서 좀 흰 색깔이 티나긴 하는데 나름 잘 꾸미지 않았나요? 이 상태에서 잘라낸 거. 근데 이제 밑에 부분이 좀 엉성하긴 한데 종이 느낌도 많이 나요. 근데 보시면 이렇게 심부크롬이, 부끄러운 크롬이 맨 잘려나가서 아이러트 남은 거 아까워갖고 머리카락 뭐야 치워. 일단 몸돌이도 귀여워가지고 남는 거 치워주려고 했고요. 뿌린이 뽐뿜뿌린 잘렸죠. 위에 머리 잔인하게 잘렸고 좀 아쉽긴 한데 뒷면에 보시면 이렇게 잘린 부분이 또 남아있어요. 이어지는 포카 느낌. 그리고 뒤에도 이제 일러스트인데 남은 거 붙인 거라 사실 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실타리 같은 느낌인데요. 이게 좀 싫으신 분들은 앞뒷면 세트긴 한데 그러니까 여기 몸돌이 인형이 심록개미 느낌에 얘도 신 느낌이잖아요. 근데 이게 싫은 분들은 다른 거 넣어도 될 것 같아. 전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요. 많이 남았어. 근데 여기는 이제 다른 거 넣으면 돼. 인형 쭈쨍쭈쨍이나 뭐 일러스트나 느낌 나는 거 종이들 나중에 생긴 잘라서 넣으면 돼요. 하나씩. 그리고 얘는 이렇게 옆에가 좀 보이고 여기도 길이가 좀 안 맞거든요. 그래도 나름 귀엽고 잘 돼가지고 여기는 또 의외로 여기 잘린 부분이 더 이뻐요. 그 마음에 든다. 근데 여기 보면은 손에 굳은 살 빼겠어. 손톱에. 얍. 아무튼 귀엽게 잘 됐다. 예. 저는 선풍기 켰어요. 이게 뭐냐 알리도 산 거. 다이소에서 산 인형인데 저 단력 같은 거 탄모도 꾸며주려고 여기 자른 다음에 다시 이어서 붙여줄 거예요. 일단 가위로 자르고 붙여가지고 꾸며줄게요. 귀여워. 토끼 생일 파티 인형. 분홍색 낀 건가? 케이크인가? 엄청 귀엽다. 아이고, 완성. 뒤에 인형을 달아가지고 보면 이렇게 돼요. 짱 귀엽죠? 대박. 대박적 귀여워. 스티커를 꾸민 뒤에를 꾸몄는데 별 티가 안 나네. 이런 식으로 해서 완성했습니다. 다른 사진 같은 것도 채워서 나중에 완성을 마무리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. 빨리빨리 많이 만들어요.